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보험사 콜센터 사무실에서 직원의 절반 정도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일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콜센터가 있는 빌딩에서는 상주 인원의 70% 정도가 자가 격리됐습니다. 오늘부터 코로나 전담병원 의료진 등을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지방대학의 위기가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지역 대학 대부분이 올해 모집 정원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한국에너지공대 개교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이른바 한전공대 특별법이 3월 국회에서도 통과되지 않으면 내년 개교가 어려워지는데 아직 국회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했습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광주 콜센터에서 직원들의 절반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일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빌딩 내 감염이 다른 층으로도 번진 것으로 확인되면서 자가 격리자는 1,000명으로 늘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보험사 콜센터 관련 확진자가 64명까지 증가하면서 사무실이 입주한 광주 도시공사 건물에 자가 격리자가 1,003명까지 늘었습니다. 집단 감염이 일어난 라이나생명 콜센터 직원 740여 명과 입점업체 직원 250여 명이 대상입니다. 지상 15층 높이 건물에 입주한 전체 직원이 1,470명인 점을 감안하면 전체 68%가 자가격리된 겁니다. 자가격리자가 급증한 이유는 콜센터 사무실만이 아닌 입점업체 직원들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지하 식당에서 전파 가능성이 나와서입니다. 그동안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던 건물 12층에서 확진자가 2명 나왔는데 이 두 사람은 기존 확진자와 지하 식당에서 마주친 것 외에 접촉점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구 소재 콜센터 관련해서 추가 저희들이 위험도 평가 내지는 또 검사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자가 격리자를 재조정을 했습니다. 이 건물에서는 방역 수칙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CCTV 확인 결과 전체 220명 중 36명이 감염된 4층 사무실에서는 전체 절반 정도가 마스크를 쓰지 않고 일했고 다수가 이용한 지하 식당에선 수기 출입 명부가 있었지만 제대로 작성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보험사 콜센터와 지하 식당 관리자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법률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건물 여러 층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자가격리자가 급증하면서 접촉자 분류 등 방역당국의 초기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대규모 집단 감염으로 코호트 격리 중이던 광주 효정 요양병원이 동일 집단 격리에서 해제됐습니다. 광주시는 효정 요양병원의 위험도가 떨어지고 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환자와 의료진 등이 전원 음성 판정을 받음에 따라 지난 1월 2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58일 만에 동일 집단 격리 조치를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효정 요양병원에서는 환자 115명, 의료진과 종사자 37명 등 총 152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고 지금까지 입원 환자 10명이 숨졌습니다. 오늘부터 호남 권역 예방접종센터인 조선대병원에서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접종 대상은 광주와 전남, 전북 지역의 감염병 전담병원, 생활치료센터 의료진 등으로 21개 의료기관의 종사자 4,700여 명 가운데 600여 명이 센터에서 접종을 받을 예정입니다. 나머지 의료진들은 소속된 병원에서 화이자 백신을 접종받게 됩니다. 화이자 백신 접종을 앞두고 어제 조선대병원에서는 모의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도 날이 더 춥습니다. 광주의 수온주 영하권으로 낮아졌고요. 어제보다 3, 4도가량 더 낮은 기온으로 시작했습니다. 아침에는 이렇게 춥지만 낮부터는 기온이 훌쩍 오르겠습니다. 광주의 한낮 기온 13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4, 5도가량 높은 기온 보이겠는데요. 일교차는 10도 이상으로 매우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날은 맑겠습니다. 다만 오전 중에는 안개가 짙겠고요. 오후 들어서는 가끔 구름이 많이 지나겠습니다. 한편 내일과 모레는 또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남해안을 중심으로 최고 40mm가량의 비가 내리겠고요. 그 밖에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도 5에서 20mm가량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대학 캠퍼스에도 봄은 찾아오고 있지만 지방대학들은 미달 사태로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학령 인구가 감소하면서 광주 전남의 대학들은 거의 대부분 올해 모집 정원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조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인적이 또 끊겼던 대학가. 학기 첫날이라 드물긴 하지만 예년과 달리 개강을 맞아 캠퍼스를 찾은 학생들이 하나둘씩 보입니다. 대학생이 되었다는 설렘을 내보이고 오랜만에 대면 수업에 학구열도 불태웁니다. 대학생이 된 것 같다는 생각 실감이 나고 코로나가 조금씩 풀리게 되면은 이제 친구들이랑 술도 마시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해보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학교에서 공부하는 게 집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더 도움되고 여건도 좋아서 더 집중할 수 있을 것 같고. 하지만 대학 측은 남몰래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모집 정원보다 130여 명이나 미달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야심차게 도입했던 신설학과도 좋은 평가를 받았던 조기 취업계약학과도 정원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점점 더 심각해질 거라는 전망입니다. 지금 올해는 이 정도 감안할 수가 있겠는데 향후 2022년, 2023년 이제 가장 피크는 2024년이죠. 아 그때는 학령 인구 감소가 지금 한 57만 정도 입학 정원인데요. 그때는 30만 4만 정도밖에 안 됩니다. 또 다른 지역 국립대인 순천대도 사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추가 접수까지 했지만 여전히 올해 모집 인원보다 160여 명이 미달한 채 모집을 마감했습니다. 상황이 심각하다 보니 이제는 대학에게만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지역이 함께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남도의 경우 코로나19로 취업 한파가 몰아닥친 지난해에도 지역 대기업과 대학의 다리를 놓아 천여 명을 채용했습니다. 뭐 구미나 군산이나 거제시도 중소기업과 연관해서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기업과 지역과 교육과 지자체가 사회적 합의가 좀 필요하던데 이런 부분들이 전혀 서로 미루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실제로 청년 고용률이 42%를 기록했던 지난해 전라남도의 청년 고용률은 이보다 낮은 37%에 그쳤습니다. 또 지난 3년 동안 매년 20, 30대 청년들의 10%가 꾸준히 지역을 이탈한 것으로 조사돼 지역 발전을 위한 공론화 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을 내년 3월에 개교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관련 특별법이 제정돼야 학사 일정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데 법안이 상정된 지 넉 달여 동안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에너지공대가 들어설 부지에서 기초토목공사가 차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대학 임시교사로 활용될 에너지신기술연구소도 오는 9월쯤이면 신축 공사를 마칠 예정입니다. 교수진과 교직원을 뽑는 절차도 별다른 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너지공대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으면 이런 노력은 부질없는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입법 예고 기간과 시행령 마련 등을 감안할 때 이번 달 임시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5월 신입생 모집 요강 발표 등 전체 학사 일정은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시행 규칙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기간이 2, 3개월이 걸립니다. 신입생 모집 요강을 정상적으로 발표할 수가 없게 되고 우선 인재들을 확보하는데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죠. 이미 늦었지만 3월 임시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돼야 정부 부처 간 조율을 통해서 그나마 개교 준비 작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법안을 상정한 지 넉 달이 넘도록 국회 상임위조차 통과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에너지공대 설립 지원에 활용하는 문제를 부각시키며 특별법 반대 목소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대학들이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현실도 걸림돌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를 거쳐서 에너지공대 특별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고 조만간 당정 협의 절차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합의 처리를 원칙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당정 간에 3월달 중점 법안으로 한전 공대법을 선정하고 정부와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 특화 인재를 키워낼 한국에너지공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관련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광주시가 기초과학 분야 연구시설인 국가고자기장 연구소 유치를 추진합니다. 광주시는 지역 첨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방사광 가속기 등과 더불어 물리 분야 3대 연구시설로 꼽히는 국가고자기장 연구소를 유치하기로 하고 이 분야 연구의 권위를 가진 서울대 연구팀과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연구소가 유치되면 기초과학 연구를 통해 지역 기반 산업인 자동차 부품 연구와 MRI 진단 기술 향상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코로나19와 주식 투자 열풍 등으로 광주 전남 지역 기업과 가계 대출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광주 전남 본부가 발표한 2020년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 자료에 따르면 예금은행 기업 대출 증가폭이 코로나19 금융지원 확대 등으로 지난 2019년 2조 2,221억 원에서 4조 6,408억 원으로 커졌습니다. 가계 대출 역시 생활자금과 투자자금 수요가 몰리면서 지난 2019년 3조 1,655억 원에서 3조 6,683억 원으로 대폭 확대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자체가 해안선 정비 사업을 하면서 개인 땅을 동의를 받지 않고 훼손해 말썽이 일고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들은 허가를 받았다, 공유 수면으로 착각했다라고 해명을 했는데요. 땅 주인은 당장 원상 복구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바닷가에 땅을 갖고 있는 강삼원 씨. 지난해 말 우연히 산책을 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의 땅에서 땅 주인도 모르는 공사가 진행되면서 소나무 등 수목이 베어나가고 땅 곳곳이 파헤쳐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전에 동의를 했으면 저도 찬성을 하고 양보할 건 양보해 줄 수 있었어요. 무안군이 망운면에 1.6km 해안선을 따라 연안 정비 사업을 시작한 건 지난 2019년 4월. 파도와 바람에 의해 유실되던 해안선을 큰 바위 등으로 덮어 추가 침식을 막는 공사입니다. 우선 토지 소유주의 동의를 얻고 공사를 해야 하는데 무안군은 강 씨의 동의 없이 299제곱미터 100평 가까운 땅에서 무단으로 공사했습니다. 공사 설계에 앞서 현장 확인을 하지 않고 위성사진상 나무로 가려져 있던 강 씨의 땅을 공유수면으로 착각했다는 게 이유입니다. 다른 지역들을 다 이렇게 한 번씩 다 확인을 했는데 이렇게 나무들이 울창하게 가려 있어서 현장에서 눈으로 봤을 때라든지 이제 저희가 좀 우판한 상황입니다. 뒤늦게 무안군은 강 씨에게 공사를 허락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강 씨는 원상 복구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란 입장입니다. 아무 연락 없이 이렇게 공사를 하니까 무시당한 기분입니다. 무안군 망운면 신월지구 연안정비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국비 등 260억 원. 무안군이 지레짐작해버린 공사 때문에 70% 가까이 진행한 연안정비 사업은 경우에 따라 설계 변경 등을 거쳐 원상 복구를 위해 추가 예산을 써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섬에서 응급 환자가 발생하면 난감할 때가 많은데요. 바다에서는 해경이 119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김한수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해경 경비정이 서해 바다에 거센 물살을 헤치며 달립니다. 응급수술을 할 수 없는 섬마을에서 급성 췌장염 의심 환자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겁니다. 풍랑주의보가 내려지면서 여객선은 모두 통제된 상황. 해경의 천통급 함정에서 다시 연안 경비정으로 릴레이 이송에 나선 지 6시간 만에 환자를 119에 인계했습니다. 밤이 되자 해경 대원들은 인근의 섬 해역을 중심으로 순찰에 나섰습니다. 불법 조업 어선과 해상 오염 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정기 순찰은 하루 3차례. 응급 환자 이송은 예측이 불가능해 긴장감을 늦출 수 없습니다. 응급 환자 대부분 60% 가량이 이쪽 하조도구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긴급 상황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조도 중심으로 순찰하고.
섬마을 응급환자의 대부분은 지병을 앓고 있는 60대 이상의 고령자들. 여객선마저 끊기는 야간이나 궂은 날에는 속수무책이어서 바다 위의 앰뷸런스로 불리는 해경 의존도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도서지역 거주민들이 대부분 고령층이 많아 해상이송 수요도 점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지난해 서해지방해경이 이송한 섬마을 주민은 모두 773명. 해경의 도움으로 하루 평균 2.1명의 주민들이 위급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전남의 한 어린이집 교사가 3살 어린이를 학대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전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지난 1일 낮 12시 40분쯤 나주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 51살 A씨가 3살 된 여자아이의 머리를 밀고 옷을 잡아당겼다는 신고가 접수돼 조사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통해 아동학대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오늘 새벽 4시쯤 광주 광산구 산월동 일대에서 정전이 발생해 부영아파트 2개 단지 등 900세대 주민들이 약 1시간 동안 추위에 떠는 등 불편을 겪었습니다. 한국전력은 복구인력 4명을 투입해 30여 분 만에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한전은 인근 상가 건물의 전기 설비가 고장나면서 아파트 단지까지 정전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생활용품을 나눠주는 가게가 순천에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달 초에 이어 재개장했는데 시민들의 잇따른 물품 기부로 무료 나눔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순천 도심의 한 상가. 가게 입장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이곳은 일반 상점과는 다르게 물품을 무료로 나눠주는 권분 가게입니다. 나눔 가게는 생필품은 물론 라면, 쌀 같은 식료품도 마련됐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복지 사각지대 주민들에게 물품을 나눠주는 겁니다. 너무 고맙고 진짜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수고하시고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1인당 월 1회 3만 원 상당을 무료로 가져갈 수 있는데 지난달 1차 개장 때는 일주일 만에 물품이 동났습니다. 자원봉사단체를 시작으로 시민, 농민회까지 기부에 동참하면서 재개장으로 이어졌습니다. 쌀을 통해서 좀 어려움을 함께 나누자 이런 측면에서 권불운동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나눔 가게는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위해 직접 찾아가는 방문 배달 서비스도 도입했습니다. 순천시는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한 1차와는 달리 2차부터는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주민이나 소상공인으로 맞춤형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2차 때는 정부 지원 수급 탈락자들하고 정말 형편이 어려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 나눔으로 채워지는 기부 문화가 코로나를 이겨나가는 한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올해도 꽃축제들이 줄줄이 취소됐는데요. 3월에 접어든 요즘 봄꽃들은 코로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꽃망울을 터뜨리며 봄 소식을 알리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홍매화가 붉은 꽃봉오리를 터뜨렸습니다. 이른 봄에 꽃을 피우는 홍매화는 남도에 가장 먼저 봄을 전하는 봄의 전령사로 불립니다. 홍매화가 활짝 피면서 마을 전체에 화사한 붉은 기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우려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축제를 취소하면서 활짝 핀 홍매화에도 마을은 한산한 모습입니다. 날씨도 너무 좋고 꽃 색깔도 너무 예쁘고 이렇게 좋은 곳을 다 같이 보고 싶은데 빨리 코로나가 없어져서 다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양 매화마을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흰색 꽃봉오리가 차오르고 매화들이 하나둘씩 개화하기 시작했지만 올해도 코로나로 축제가 취소됐습니다. 수입의 상당 부분을 축제에 의존해온 인근 상인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년을 벌어가지고 먹고 사는데 답답하니까 문 열었는데 큰 기대는 안 하고. 코로나19로 광양 매화축제와 구례 산수유축제 등 전남 지역 115개의 축제 대부분이 취소 예정인 상황. 축제 취소와 집합금지 등으로 마음껏 봄을 느낄 수 없다는 아쉬움은 남지만 꽃피는 봄은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광주시가 공무직 채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채용 제도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그동안 부서별로 공무직 직원을 채용해왔지만 올해부터는 통합 채용시험을 도입하고 서류와 면접 외에 필기시험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단순 현장 근무 직종인 청사미화원과 취사관리원은 필기시험을 면제하기로 했고 면접은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가 광주시민대상 후보자를 공모합니다. 시민대상 수상 분야는 사회봉사와 학술, 문화예술과 체육, 지역경제진흥 등 모두 5개 부문으로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후보를 접수합니다. 광주시는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수상자를 발굴하기 위해 올해부터 인터넷 접수를 도입했고 수상자 명단을 광주시청 명예의 전당에 헌액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출근길은 어제보다도 날이 더 춥습니다. 광주의 기온이 영하권으로 낮아지면서 어제보다 약 4도가량 낮은 기온으로 시작했습니다. 오늘 낮부터는 기온이 훌쩍 오르겠습니다. 광주의 한낮 기온 13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4, 5도가량 더 높겠고요. 그만큼 일교차는 크게 나겠습니다. 큰 일교차에 주의하셔야겠고요. 오늘 이후로도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은 맑겠는데요. 오전 중에는 안개가 짙겠고 오후 들어서는 가끔 구름의 양이 많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봄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남해안을 중심으로 최고 40mm가량의 비가 내리겠고요. 그 밖에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도 5에서 20mm가량의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해안 지역을 제외한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권의 날씨로 시작했습니다. 영광의 아침 기온 영하 3도 안팎 보이고 있고요. 장성과 담양, 화순에서도 영하 2도 안팎의 기온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영상 10도를 웃돌면서 일교차가 매우 크겠습니다. 무안도 영하 1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해남에서도 영하 3도 안팎의 기온 보이고 있습니다. 순천도 영하 3도로 시작해서 낮 기온은 11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에서 2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평년 기온을 웃돌면서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비가 갠 금요일부터 토요일 사이 기온이 매우 높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